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번개콩입니다. 테스트 2 14 시작하겠습니다. 자, in a time 한 번은 뜻이에요. When toys 장난감들이 few 부정어죠 없었고 far between 그러면은 멀리 사이에 있었단 말은 거의 없었다. 자, 없었을 때 끊을게요. 자, day가 말하는 것은 toys예요. 장난감들은 자 gave flight 주었어. 자, 한번 나는 것을 아이들의 상상력이에요. 그래서 의역해야 되겠죠. 자, 상상력을 날게 만든단 말은 상승하게. 상상 아이들의 상상력이 상상하도록 만들어줬다. 장난감 없던 것이. 자, personal example은 개인적인 예는 may 아마도 도와줄 것이다. help 준사역 동사 뒤에 또 동사 원형 썼죠. 자, 만드는데 그 점을 그 점이란 무엇일까요? 여기서는 그러면은 장난감이 없을 때 소중함이겠죠. 이게 상상력을 증가시켜준다는. 자, when 우리가 방문했을 때 내 와이프의 니스는 여자 조카. 자, 오버는 그냥 해서는 동안 휴일 동안. 자, 우리는 didn't expect 자, 기대하지 못하는데 그럼 두 살의 cousin 사촌이 be there 거기에 있을 것이란 말은 그 뭐 와이프의 니스를 방문한 곳에. 자, 그 다음 우리는 had no present 선물이 없어서 그녀를 위한 에서는 여자 조카죠. 여조카. 자, 그 다음 내 와이프는 발견했어. 자, 바는 막대기. 막대기. 자, 막대기로 된 라벤더, 소프는 비누. 자, 비누를. 자, 이 비누는 we were going to use. 어떤 거냐? 우리가 사용하려고 했었던. So, were going to, be going to 뒤에 동사 원형 들어갔습니다. 자, she wrapped it. she는 여기서는 와이프예요. 자, 와이프가, 자, wrapped는 여기서는 싸다니까 포장했다. 자, it은 비누를, 그리고 tied 묶었다, 비누를 with a pretty bow. bow는 여기서 활 모양으로 된 건 뭐냐면, ribbon으로 묶었어. 자, when Stella Blue가, 그래서 Stella Blue란 말은 여자 조카 이름이겠죠. 열었을 때 그 패키지는 비누 패키지를. 자, 이 Stella의 눈은 wide-eyed. 그럼 넓어졌고, pp로 썼고요. 과거분사. 자, she는, 여기서는 Stella는 shouted, 소리 질렀어. in delight는 어떻게 하냐면 해석이 기쁨 속에서. 스텔라의 자신의 bottle of soap 비누 한 조각이고 she는 클링의 과거 형태 클렁 썼어요. 하면은 원래 클링 클렁 하면은 매달리다. 자, 매달렸는데 it은 비누에. 자, with war 함께 커다란 행복감과 함께. 자, 그리고 I could tell 내 선에서 말할 수 있었단 말은 뭐 구별할 수 있었다는 뜻이에요. 자, that 접속사고. 자, for her은 의미상의 주어 삽입절이에요. 그녀에게. 자, it 그것은 bottle of gold 그래서 비누죠. 자, 비누는 bar 하면 바로 또 황금 조각이었고 황금 한 덩어리. 그리고 secret treasure 비밀의 보물. 비밀의 보물이었고 그리고 perfumed. 자, perfumed는 과거분사로 뒤에 나오는 soap 수식해줘요. 그러면은 향기가 첨가된. 자, 비누는 fit. fit이 형용사에서 꼭 맞았는데 for her 그녀에게 a princess like her. 자, 그러면 공주와 같이 꼭 맞았다. 자, 폰 누구에게? 스텔라 블루 여자 조카에게. 자, 바로브 소프가. 자, 비누 한 조각이 was special 형용사 비동사 뒤에 특별했고 또 형용사. 자, precious 귀중 귀중했어. 자, 왜냐면 it 비누는 가 밑에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비누가 so much more like a personal 훨씬 더 개인적이었기 때문에 than other gifts 다른 선물들인데 여기서 대생략 구조죠. 어떤 선물? 자, 이 스텔라가 자, 보통 받는 at 언제? holidays 휴일에 받는 것보다 더 특별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 personal이란 말은 뭐냐면 이게 개인 최적화 최적화 되었단 말이에요. 뜻이 그러니까 일반적인 장난감 받다보다 자기가 꼭 필요한 뭐 개인에 최적화된 물건이었기 때문에 답에서 personal을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아이들은 아 랍드. 랍드는 원래 강도란 뜻인데 동사로 쓰면은 뭐냐면은 빼앗긴다. 자, of that은 여기서 지시되면서요. 그러한 자, 어떤 그러하면 개인의 최적화된 wonderful joy 놀라운 기쁨을. 그리고 flight of fancy를 그러면 매혹의 상승. 매혹의 상승을 그래서 상승. 잠시만요. 정리 좀 하고 가야 되겠네요. 여기. 자, 매혹의 상승인데 웬 언제? 장난감들이 노란 걸 부정하죠. 더 이상 스페셜 특별하지 않을 때.
자, 여기서는 보시면은 이렇게 보우타이처럼 쌓고 라벤더 비누를. 자, 그래서 주제는 over abundance는 너무나 과도함은 장난감에 있어서 unnecessary, 불필요한 것이다. 뭐 이렇게 잡아볼 수가 있고 답은 personal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제는 우리 알파고 씨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난감이 없는 상황이 되어서야 아이들이 상상의 나래를 펼칠 수 있다.